지금이라고 외치는 어르신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진짜 표정을 보니까 형님 누님들 맞는 것 같네요. 오빠 예 네.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네. 사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노골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바로 네. OX 저희 팻말 있거든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OX 팻말을 준비해주세요 선생님들. 네. 네. 자 질문 드립니다. 자 나는 내가 생각해도 좀 노인이 맞는 것 같다. 내 생각에 노인이 맞으면 동그라미,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가위표를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와. 아이고. 와. 다이스. 지금 70대부터 80대 중반까지 나와 계신데 다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난 아니다. 네, 네. 한번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노인의 날 특집 아닙니다. 예. 네. 노인 아닌 분들과 함께 합니다. 아, 예. 자.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정말 이 꼿꼿하고 이게 멋진 의상 보면 누가 이게 노인이라고 맞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박재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여러분도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네. 네. 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연휴 뭐. 이제 친척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 많이 먹었어요. 많이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네. 네. 근데 선생님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저는요, 전 그렇게 생각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 오케이? 네. 오케이. 아니, 모든 생각 관념과 나의 모든 생활, 모든 생활들을 저는 노인네처럼 그렇게 안 살아요. 아주 바지런합니다. 그럼요. 바지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은 긴장된 삶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나이가 먹었다 뭐 해서 자꾸 처지게 되면 이걸 완전히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은 긴장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대단히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다 진짜. 아, 저요? 네. 네, 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인터넷은 두 살이 너무 이렇게 잘못됐어요. 호적상으로 제가 40년생이에요. 네, 저 나이 많아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아이, 지금 와서 1년 줄이면 뭐예요? 어쨌든 올해 83세신데 어쨌든 간에 그럼요. 선생님 잠깐만 일어서 저요? 봐주시겠어요? 예, 대단히 예,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여전히 허리가 꼿꼿해요. 네. 몸매 보세요. 아유. 조금 그렇지만 심지어 예. 요즘도 뾰족구두를 신고 그러니까요 뾰족구두에 네. 저런 의상을 소화하시는 이거 뾰족구두 아닌데 4학년생 언니십니다. 네, 너무 예. 편안하고 네. 좋아요. 네. 네. 양택초 선생님은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듯한 아니 아니 나는 내가 노인이고 싶은데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 이야. 아니 형님이라며 네, 날 보고 네. 아니 형 어? 아니, 일어나지 마시고 형님 네, 앉아세요. 네. 아니 지하철 타도 네. 나는 미안해 앉아있기도 왜냐하면 그 앞에 예를 들어서 뭐 좀 불편한 사람이나 집행이 짚은 사람 아니면 임산부 이런 사람들 오면 난 가차없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노인이라는 생각 전혀 안 들어가. 아니 팔다리가 멀쩡하니까. 아, 저희 방송 중에는 이제 앉아서 방송 중에는 앉아서. 아 그런 건가? 예, 예. 안 서셔도 돼요. 예. 선생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얼마 안 됐어요? 네. 85세. 85세. 아이고. 네. 아유 아주 건장해 보이십니다. 건강하십니다. 얼마 전에 사위와 아들이 그러니까 사위와 손주가 함께 해외여행 떠나는 맞아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손주 준우 군이 아주 잘 컸더라고요. 아유 정말 그 손주라는 건 손주 얘기하면 내가 손주가 6명이거든. 와. 6명인데 가족사진 보니까 너무 많이 컸다. 네, 저걸 우리... 이제 저거는 외손주만 둘 네, 남아있는데 장현성 배우 가족과 네. 그런데 6명인데 그 손주들 보면 아 내가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었구나 그렇죠. 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건 뭐 무슨 어떤 지위에 올라갔거나 무슨 재산을 얼마를 벌었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선조 여섯 명 보면 정말 행복해 나는. 아니, 선생님 저 5만 원 주고 자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손주 자랑하시는 분 내고 이렇게 5만 원 내고 해야 되는 건데. 5만 원을 왜 내? 아닙니다. 네, 선생님. 네, 네, 네. 이해를 못 죄송합니다. 자, 우리 양택준 선생님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내가 소개도 못 해드렸네요. 네. 자, 다음 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요 진짜 여전한 가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원조 오디션 가수 방주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북 상주시 꽃감, 오늘 꽃감 색깔 나는 옷을 입었어요. 네. 네. 상주시 만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휴 전에 상주시장 방주연하고 거기서 이제 홍보대사 위촉식을 하느라고 시장방에서 방주연을 하고 방주연을 하시고 주연을 했다. 네, 시장방에서. 시장방에서. 그다음에 이제 연휴니까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방 저방 방주연하고 오늘은 아침마당에서 방주연하고 방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은 진짜 언제 봬도 여전하시네요. 아유. 많이 늙었어요. 저 나름대로 많이 늙었어요. 그런데 네.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그 노화 시간이 좀 더디가는 것 같아요. 노화를 늦추자. 저는 그 주의니까. 네. 사실 나이를 안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노화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인데 네. 그걸 최대한 늦춰보자. 그렇죠. 그게 요새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생각이 경북 상주시가 슬로우푸드의 고장이에요. 그래서 그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자 방주현이가 1조를 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홍보대사 위촉식을 하고 왔습니다. 네. 야, 열심히 홍보가 하고 계시네요. 홍보대사 하자마자 상주 자랑하시는 예. 아유, 정말 주연을 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실례인 줄 압니다만 선생님 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이른이 이제 막 넘었네요. 이른이 넘으셨어요? 이른 그래서 중년이 요즘은 이른도 중년이에요. 사실 네. 그렇잖아요? 네 누님 중년이다. 맞습니다. 아니 제가 선생님을 한 10여 년 전에 네. 방송에서 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하다못해 저 귀걸이며 눈 화장까지도 그대로시고 진짜 누님 소리가 여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누님이라고 제가 아니 그런... 앞으로도 계속 누나라고 불러요. 어떻게 제가 선생님한테 누나라고 근데 불러요? 근데 아까 누나. 노래를 하는 거 보니까 어우 청춘을 돌려다 노래를 엄청 잘하는 게 트롯 불러도 굉장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곡을 하나 만들게요. 어머 감사합니다 누님. 네, 내가 부른 곡 중에 상주 가는 길이라는 곡이 있어요. 상주 자랑. 아우 세상에. 그거 드릴게.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 보고 상주 시장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네 시장님. 홍보대사 잘 뽑았다. 시장님 파이팅. 시장님. 네. 아니 우리 박재란 선생님 입으신 분홍색 의상도 그렇고 방주현 선생님 입으신 주황색 주홍색 의상도 그렇고 네.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게다가 귀걸이 철렁이는 거 봐요. 귀걸이도 곡감 같이 보여요. 사실 저게요 여자들은 곡감, 알아요. 네. 이게요 큰 귀걸이 하면은 이게 아프고 무겁거든요. 그래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아직도 쌩쌩하시다. 아직은 관계 없어요. 예, 와. 너무 가벼워요. 귀걸이도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의상 화려하신 분들이 1층에 네. 많이 계신데 2층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라색 옷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넥타이도 그냥 여기서 네. 팍. 반짝반짝거리는데요. 영원한 뽀빠이 오빠 이상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왔습니다. 아까 왔습니다. 처음부터 웃기시려고 지금 개그 욕심 있으셔가지고. 사실 노인이라는 게 사전에 찾아보면 사람이 아니다. 노인. 아, 노인. 네. 노인. 아, 노인. 사람인. 천만에 맞습니다. 이제 어른들은 이제 젊은 거 다 지났고 이제 늙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을 탓하면 안 돼요. 걔네들도 늙어오고 있어요. 다 거쳐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노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뽀빠이가 내가 병원에 한번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뽀빠이도 병원에 다녀? 안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힘듭니다. 저 지금 굉장히 많이 아프거든요. 여기저기가. 그래서 야 노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네. 그리고 뭐 먹을 때 보면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노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노인 사람이 아니다가 아니라 네. 어르신 이미 신이다. 그렇죠. 이런 어르신이라고. 네. 아니 지금 입맛이 없다고? 예.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안 줘서 못 먹는데. 아 밥맛 없는 걸 이해 못하신다. 네. 아니 그나저나 이상용 선생님 그렇게 재밌는 만화가 그려진 넥타이는 어디서 팔아요? 그 가게에서 팔아요. 아, 근데 제가 샀어요, 이 넥타이를 제가 샀어요. 이 넥타이 한 30년 전에도 제가 이 넥타이를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 오빠는 이런 넥타이 이런 걸 좋아해. 아, 옷 입는 거 자체도 어울리시니까. 코믹해. 이거 지난달에 네. 샀는데. 비슷한 넥타이가 많으셨어요. 아니 저런 아니, 넥타이를 비슷한 것만 사. 센스가 대단하십니다. 네, 예. 선생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올해 연세가. 저는 고대 나왔습니다. 아, 나이는 안 밝히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